안녕하세요. 패턴스토리 박다미입니다. 여름 원피스 단숨에 기분 보여드리고요. 탑슬리브 절개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명 뽕소매죠. 이 소매는 기본 중심부터 잡습니다. 이만큼 들어가서 중심부터 잡아주세요. 중심 잡고요. 또 각 펴줘야 되겠죠? 각을 세워주고요. 여기서 소매 길이를 놓겠습니다. 이 반소매 너무 길어도 안 이쁘니까 20cm만 할게요.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66으로 하겠습니다. 66 소매입니다. 이렇게 자 놓은 김에 소매통 아주 넣을게요. 소매통이 34니까 소매 둘레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넓은 부분 34니까 17씩 놓으면 되겠죠. 아주 넣고 갈게요. 여기서 17이면 34니까 여기네요. 소매통 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소매산을 놔야 되는데, 이 소매산이라는 것은 이 상에 있잖아요. 상에 이 둘레, 아물둘레, 요 아물둘레, 요 아물둘레를 총 아물둘레에서 4분의 1로 나는 사이즈에서 4분을 나는 사이즈에서 2에서 2.3 추가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 이제 암을 소매산, 소매산이라는 것은 높이, 소매 높이를 나타내는데요. 계속 계산한 결과 14.5 나왔습니다. 소매산을 잡아주고요. 또 여기서 암홀 뷰티 요건 정말 팁입니다. 그냥 아무데서나 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요 암홀 20이 났잖아요. 그 20을 여기다 놓습니다. 이거 20이죠? 20을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앞쪽은 앞 암홀은 여기는 또 24가 나왔죠. 66이니까요. 24 선을 세워줍니다. 지금 소매에서 그리고 여기서 3등분 해줍니다. 눈진작으로 이렇게 3등분 해놓으시고요. 여기서 5cm 먼저 이 앞쪽으로 중심선에서 1cm 이동부터 해줍니다. 이동해주고요. 여기서 5cm, 여기서 1cm 나왔습니다. 얘는 5.5죠.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잡아주는 거라서 기준선이 꼭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지저분해서 딱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소매통을 먼저 놓겠습니다. 소매통은 이게 반팔이니까 뭐 많이 차이나지 않으니까 그냥 자연선으로 해주세요. 소매선이 여기서 12 정도 나가면 소매통이 나오는데, 근데 이 소매통에서 자연선으로 해주시고, 자연선으로 해주신 다음에 1cm씩 0.5cm 1cm가 많죠. 0.5cm 들어가서 소매 통을 내줍니다. 요 곡자 구분선으로 0.5 또 앞도 앞은 여기 구분선 많이 구분선으로 합니다. 최고 많이 구분선으로 내주고요.
여기 0.3 0.3 정도 살려서 곡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참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럼 아랫부분은 이거 쳐준 거니까 이거, 이거고 이거고 이렇게 맞잖아요. 그럼 여기서 암호를 그려주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데 이거 기준선을 따라서 눈짐작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아 이거 안 했네. 여기서 앞은 4.5 들어가고요. 뒤는 4cm 기본 원칙입니다. 불변의 원칙. 여기 들어가서요. 여기서 암을 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거 선을 그리실 때 요거를 생각하면서 그리시면 됩니다. 요거. 요거 우리가 요거 그렸죠? 그럼 요게 이거 정말 팁입니다. 이렇게 요거 선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 기준선 따라서 그리고 요거 중간 정도 되게 이게 이세분이라고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이세분. 어, 여기도 앞판은 뒤보다 조금 살려서 이세분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시고요. 앞도 요거를 파실 때 요거를 생각하세요. 이걸 기억하시고 이 선이 이렇게 붙을 거니까 이 정도는 그래야지 선매가 예쁘게 편안하게 앉습니다. 대부분 요게 이렇게 파주시고요. 저는 이쁘죠? 요거 그리는 거는 정말 노하우가 쌓여갖고 그래야지만 이세가 예쁘게 맞습니다. 자꾸 하시다 보면 이쁘게 모양이 나옵니다. 또 여기 좀 예쁘게 여기 어깨선이 예쁘게 하려면 조금 볼록하게 하려면 조금 높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기본 원형은 됐습니다. 기본 원형은 완성입니다. 이 원형 잘라가지고 여기서 네 지금 보시기에 어지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떼어냈습니다. 떼어놓은 거 가지고 여기다 놓고 다시 그렸습니다. 선이 많으면 어지러우신 것 같아서 이 원형 떴잖아요. 이렇게 원형 뜬 상태에서 요쯤에서 암울선 이쯤에서 기준선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여기도 이거는 암을 그릴 때 냈던 선이죠. 조금 내려서 잡아주고요. 기준선을 잡아주신 다음에 제일 아래 기준선은 1cm 나가고요. 여기도 1cm 나가고요. 두 번째 기준선은 2cm 주고요. 세 번째 기준선은 3cm를 줍니다. 여기도 2cm. 여기서 3cm. 그리고 중심선이죠. 중심선 이동선이죠. 소매가 달릴 때는 여기서 달립니다. 이렇게 3cm씩 올라가서요. 높이 또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건 보통 그냥 샤링 소매, 주름 소매 할 때는 이 정도로 이게 3cm 올라갔습니다. 3cm 올라가서 이 정도로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키워나갔죠?
이렇게 해서 주름, 보통 주름 소매 보통입니다. 여기는 여기 달리는 중심선이고요. 이거는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절개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통 선이고요. 절개를 하실 때는 이거 가지고 이 선에다가 지저분하니까 다시 뜰게요. 합슬리브 절개법입니다. 긴팔 원형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패턴을 떴고요. 암홀 이 선에서 3cm 올라갔고요. 여기 2cm 벌려줬습니다. 자연선으로 벌려줬지만 더 많이 주고 싶으시면 더 많이 벌려면 되지만 그렇게 많이 주면 여기까지 소매가 벙벙해서 보기 싫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만 쌈박하게 여기만 깔끔하게 적당히 줘야지 뭐 많이 넣고 싶다고 많이 넣으면 소매가 두리뭉실해지니까 보기 싫죠. 무조건 많이 주고 싶으실 때는 절개 안 하고 했던 그 패턴 있죠. 제가 앞전에 바로 설명드린 거 그걸로 하시면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 기준선 잡아주고요. 여기다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조금 이거 어디서 절개를 했냐면 이게 암홀 밑에 1cm 아래로 절개를 했고요. 여기서 3cm 올려줍니다. 3cm 정도 올려주고요. 여기서 중심, 이게 중심이거든요. 반반 나누었는데요. 여기서 맞주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중심을 기준해서 제가 이거는 지금 이제 여기 왼쪽 주름, 이 주름, 여기는 맞주름, 또 이렇게 엎어지는 주름 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주름 세 개 절개해 보겠습니다. 줘서요. 3cm 올라간 데다가 받쳐놓고 여기도 너무 많이 주면 주름을 많이 주면 이렇게 넣겠습니다. 안 주면 소매 가운데 부분이 부풀어 오르니까 보기 싫으니까 적당히 요새 좀 맞춘 선에서 자연선으로 지가 떨어지는 선으로 지금 안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절개를 해서 벌리면 되지만 이렇게 하면 주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끝까지 벌리지 않고 최대한 놓아지는 만큼만 벌립니다. 이렇게 놓아지는 만큼만 이 3cm 놓아지죠? 놓아지는 만큼만 놓습니다. 자연선으로 놓아지는 만큼만 놓고 여기서 곡으로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는 변형을 해도 돼요. 맞주름을 해도 되고 뭐 이주름을 해도 되고 이 주름물을 넣은 상태에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 개 넣어도 되고 가운데로 이렇게 이렇게 두 개 넣어도 되고 제가 저 얇은 종이로 해갖고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가능한 선만 놓으면 됩니다. 너무 욕심내면 여기까지 벙벙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쁘죠? 감사합니다.